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뭔가 증명사진 찍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에이, 6만, 갑자기 올라가네. 9만 명이 넘었군요. 안녕하십니까. 슈가입니다. 머리가 덜 마르려가지고. 너무 늦게 켰나? 12시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하. 슈가스 인터루드로 돌아온 슈가입니다. 뭐 돌아온 게 맞나? 뭐 아무튼. 발표를 했죠, 저번 주에. 저번 주 맞지? 네. 너무 곡도 내 꼬에 하니까 또 브이앱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시는 막 라이브도 하고 해서 설명도 막 하고 막 후기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나는 안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것 같았어요. 네. 아, 뭔가 작업 물이 잘 나와가지고 되게 빨리 나왔고. 그래서 되게 나왔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본격 한 번도 만나서 곡 이야기를 하지 않은 작업. 그래도 되게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수혜자, 시대의 특혜. 되게 재밌었어요, 작업하는데. 뭔가 처음에 저한테 왔다고 해가지고, 에? 왜요? 저 영어로 랩 못하는데 괜찮다고 한국어로 해달라고 말한 우리 하이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만났을 때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잘 하시더만, 아니야, 영어 잘 못해요.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뭐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곡은 좀 예전에 써놨던 곡이었는데, 언제쯤이지? 비트를 써놨었었는데,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쯤에 써놨던 거를 이제 들려줬는데,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재작년 맞나? 재작년 맞는지 않나? 원래 느낌은 좀더 밝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편곡 과정에서 이제 되게 미니멀해졌죠. 그리고 이제 오케이, 작업하자 했을 때가 언제였더라? 되게 빨리 나왔는데,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아마. 와가지고 그 다음날 써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편곡을 했는데, 그래서 녹음을 한번 다시 했어요. 원래 편곡하기 전 버전에 녹음을 해놓고, 이제 편곡된 게 이제 와서 입혀보니까 좀 떠가지고 막, 이거 근데 막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이거 막 그렇게 뜨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나는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시 녹음을 했죠. 녹음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다시 녹음한 게. 김치찌개에 왜 설탕을 넣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설탕을 넣으셔야지 맛이 있어요. 진짜 그거 맛이 있어요. 그 미원 있으면 미원 넣으시고. 윤기빠, 저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진짜 어려운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4살 차이랑 뭐 궁합을 안 본다고 저랑 결혼해 달라고 하시는, 저는 궁합을 안 믿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여. 투모로우 가사랑 이어진 부분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쓴 가사 중에 되게 좋아하는 가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이 전에 썼던 구절을 가져오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랑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케밥 먹고 싶다, 드시면 되죠. 물만두 같아요. 물만두 먹고 싶네요.
오빠 안 졸리는데 졸리진 않습니다.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음식 다잘 먹어요, 솔직히. 솔직히 못 먹는 음식 없습니다. 편식이 뭐죠? 멕시코에 BTS 매장 오픈했다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오빠 할씨 한정판 LP판 샀나요? 아니요. 보내주겠죠. 사인해서 보내주지 않을까요? 오빠는 힘들 때 뭘로 견뎌냈나요? 전 오빠 랩 들으면서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들 때는 좀뭐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성의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보면 다 재밌는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강도를 이게 정확하게 볼수 있거든요. 힘듦의 강도를. 시간 지나보면 다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지. 뭐, 버티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봤어요. 네, 본부에서 봤어요. 100만 명이 너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아닌데? 100만 명이 아닌데. 브라질 아미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그래요.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 언어를 초월하지 우리는. 오빠만의 피부 관리법 있나요? 저 딱히 없어요. 그냥 네 로션. 하나만 바르거든요, 저. 귀찮아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센스, 막 그런, 아우, 좀 복잡해요, 그런 거. 귀찮아서 그냥 하나만 바릅니다.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뭐 한국어, 딴 국어 어릴 때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공부했는지. 가나다라 바바사.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한국어.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어 진짜 어려워요.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서 뭐 모든 언어가 다 어렵지 뭐. 화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거 안 가면 안 보여요, 자막이.
인터루드 나왔을 때 멤버들 반응 어땠나요? 좋대 좋다 그러죠 뭐. 그 이게 이 발매 날짜가 계속 변동이 됐었어가지고 저도 날짜를 언제 알았더라? 그 전날 아마 알았나? 그 할시 측에서 이렇게 계속 날짜를 변경을 하다가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뭐더라 뭐 미팅하고 있었는데 나왔나? 뭐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었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발매해야 됐어. 살왜 빠졌어요? 저 그러게요. 왜 빠졌지? 지금 해주고 싶은 말, 슈가스 인터루드에 썼던 이제 가사들은 뭐 항상 해주고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 제가 약간 그런 류들의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쓸 때도 되게 재밌고. 그런 이제 희망적인 가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저 대학 합격했어요. 오빠들 덕분에 그 학과로 갑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고3을 위해 수능과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달라고 하시는데. 아, 내년에 고3이라는 거죠? 파이팅 하세요. 정말 1년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렇겠죠. 사실 뭐 저는 수험생이었지만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죠, 저는. 하지만 어떤 압박감인지는 충분히 알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비 잘하시고 정말 그 시험 결과도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되게 이 부정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막 낙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삶은 그러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저는 사실 저는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학교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그런 대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살다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학력, 학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막 학교 다닐 때는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막 대학 가면 막뭐 거의 만병통치약이지 대학은. 대학 가면 다 된대요 그냥. 대학 가면 막 살도 빠지고 막어막 없던 친구도 생기고 뭐 아무튼 뭐 그런대요 그냥. 그랬었어요 나한테 막그 선생님이랑 막 주변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되게 거창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 모든 걸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좋은 대학 가면 좋고 환경 좋으면 좋지만 그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능 잘 보시고 준비 정말 후회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네버마인드 듣고 싶어요. 아, 저도 네버마인드 안 들은 지 오래됐네요. 작업할 때 영감은 어디서 오는지. 사실 뭐 영감을 얻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영감 글쎄요 저는 뭐 딱히 뭔가를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뭔가 쓴다기보다는 메모를 평소에 좀 많이 해놔서 저는 묵혀놓는다 그러거든요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써놨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서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곡쓸 때도 스케치만 해서 그냥 좀 많이 만들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가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사를 이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쓰는 맛이 있어요. 그 있어요. 그 노란색 요렇게 해서 요렇게 뒤집는 공책이 있는데 꼭그 공책에 손으로 씁니다. 아니면 가끔 컴퓨터 쓸 때도 있어요. 종이 없으면. 나는 꿈에서 꿈을 보고 당시 아, 너무 빨라서 못 읽었다. 죄송해요. 민트 초코 좋아요. 뭐저뭐뭐 딱히 싫어하는 음식 별로 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아이스크림 자체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라서 좀막 군것질을 별로 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코 긁어 상처 아니냐고? 뭐 상처 있어요? 아, 이거 로션이에요, 로션. 초딩 때부터 좋아했는데 내년에 고3이래요. 와우. 와우. 그러네. 오, 그러네. 2013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면 그러겠네요. 오, 좀 소름인데. 시간 빠르다. 일에 집중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은 말이죠, 여러분들. 일하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안 하면 사람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일이란 그런 거예요. 월급날만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월급 나오면 또 이제 이걸로 뭐, 네, 하루 이틀 또 기분 좋았다가 또그 월급날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졸리지 않냐고요? 전 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졸린 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맞아요. 일에 되게 그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론 그래요. 그냥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몰라, 나 일할 때 그냥 좋아요. 난 막, 아이, 막, 이런 거저 없는 것 같아. 나 일하는 거 좋아해요. 일이라도 안 하면 되게, 몰라, 나는 좀, 더,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 갑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그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반 학기만. 실용 댄스 입시 준비 중인데 슬럼프 왔어요. 어떡할까요? 슬럼프 정말 극복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일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이 요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 또 요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요렇게 와요. 또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슬럼프는. 슬럼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그냥 하는 게 극복 방법입니다. 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느 순간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취업 안 되는 백수에게도 이야기 해주세요. 글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곧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말꼭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해가 뜨기 전, 어둡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은 어둡지만 여러분들이 바란 별들은 밤에만 뜬답니다.
채팅 못 가는데. 힘내라고 잘될 거라고 해줄래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잘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잘될 거예요. 저 오늘 취직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소고기. 할씨에게 마이크 선물해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 할씨한테 팔찌를 선물 받았었어요. 그 개개인별로 팔찌를 만들어서 팔찌를 선물 받았는데, 이제 그걸 받고, 아, 우리도 선물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랑 같은 기종의 마이크를 이제 제 커스텀 제작을 해서 선물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막 원래 이렇게 발송을 하려고 했는데 뭐좀잘안 맞았었어가지고 이번에나 주게 됐네요. 마음에 들어해서 좀 다행이에요. 래퍼가 꿈이에요. 축하가 아니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야간 근무 중인데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야간 근무 굉장히 힘들죠. 화이팅 합시오. 물 많이 마셔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추천해주세요. 슈가스 인터루드 추천드립니다. 면접 응원해주세요. 면접. 네, 꼭 성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머리 왜 한쪽만 기냐고요? 머리 한쪽만 안 길어요. 일자예요. 넘긴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목욕했어요? 그럼 레모나.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큼하게 레모나. 저 불금의 혼술이에요. 뭐 불금 그런 거잘 모릅니다. 그 불금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혼자 술 먹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사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0만 명이 넘었네요. 이게 뭐야? 와우. 아, 정말 시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70만 명이 넘는 분과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 아, 좋아요. 파마할 생각 없나요? 저 파마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머리가 탈색을 한 머리라서 파마하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가 되게 이 직모라 가지고 파마하면 편한데 못해요.
35분, 36분, 40분 되면 이제 양치하고 자야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꾼다면 다음에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마이크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유학 가는데 응원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유학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하겠지만 가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무언가를 공부를 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러 가겠네요. 유학이니까. 사실 그럴 때도 이제 항상 BTS 방탄소년단을 생각을 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빠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를 뭐 딱히 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살이 좀 빠졌어요. 막다 엄마가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운동하니까 좀 빠지더라고. 최근에 영화 본적 있나요? 저 조커 봤었어요. 조커. 그거 조커 봤어. 뭐냐 IPTV인가? 아무튼 그걸로 결제해서 봤어요. 요즘 피아노를 치나요? 아니요, 저 요즘 피아노 안 쳐요. 작업할 때 말고는 칠 일이 없더라고. 내일 치과 가는데 무서워요.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치과, 무서워요, 저도. 나 치과 가야 되는데. 아, 이제 1분 20초 남았어. 1분 10초 남았어요. 축제 나가는데 응원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제 뭐 학교 축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즐기세요. 되게 쿵쾅쿵쾅 심장 쿵쾅쿵쾅하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 추억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힘내라 해서요. 돈은 벌어야죠. 2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이라고 하면 안 되지.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이건 곡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곡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아무튼,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